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드디어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가 12월 12일에 개봉했습니다. 그걸 좀 기념하기 위해서 스파이더 그웬을 준비해봤어요. 오랜만에 봤나 봅니다. 어메이징 야마구치. 웹? Hey guys. Who are you? I'm Gwen Stacy. I'm from another dimension. 네, 그럼 얼른 박스부터 살펴볼까요? 역시 야마구치, 어메이징 야마구치 리버텍 제품이고요. 스파이더 그웬 몇 번이냐? 아, 시리즈 004번이네요. 004번. 역시 코믹스의 디자인을 따왔기 때문에 옆에는 코믹스의 한 컷들이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피규어의 어떤 연출샷들, 벽에 붙어있는 모습들. 뒤에도 또 역시 흥미롭죠. 어여쁜 스파이더 그웬의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아, 역시 뭐 가동성이 엄청나다는 걸 아주 한껏 자랑하고 있죠. 네, 뭐 위에도 이렇게 써 있고요. 자, 언박싱 빨리 열어보겠습니다. 자, 아이씨. 뒤에도 이렇게 배경지를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스탠드 덕분에 배경지가 찢어졌네요. 아, 얼씨구 좋다 아주 그냥. 아이. 네, 아무튼 내용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설명서는 뭐 나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손에 핸드폰,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낄 수 있고, 네, 스파이더 웹 낄 수 있는 손과 방법, 얼굴 마스크가 스파이더 마스크에서 그웬 얼굴로 바뀔 수 있는 거, 스탠드에 어떻게 연결하나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물은요. 눈에 확 띄죠. 바로 이 스파이더 웹. 손파츠도 지금 살짝 떨어져 나와 있긴 한데 손부츠가 껴 있는 것까지 네 쌍에다가 하나가 더 있어요. 곧 아홉 개라는 말씀이죠. 자석 파츠. 스파이더맨한테도 있었. 이 자석 파츠가 있습니다. 내용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네, 스파이더 구엔의 본체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야, 역시 스파이더맨 라인은 정말 버릴 게 없습니다. 리볼텍은 정말 잘 나왔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실 손볼 데가 굳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조형도 잘 뽑아줬고 특히나 이 수트의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성여성하고. 네, 아무튼 12월 12일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가 개봉하면서 굉장히 많은 집중을 받고 있는데요. 리볼텍의 스파이더 구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파이더 그웬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역시 후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조형을 할 생각을 했지? 이 뒤에 보면 다 갈라져 있어요. 이게 붙어있는 게 아니고 진짜 후드가 아니라 후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안쪽에 헤드가 없고 이 마스크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지만 역시 가동성은 끝판왕이죠. 와, 진짜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자연스러워. 하지만 고개를 살짝 들면 뭔가 이제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살짝 어색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후드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거, 마스크는 가만 후드가 내려와서 쓰이는 거, 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깨는 역시 이중 관절이고요. 네,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신체의 어떤 여성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는 신체 부위 조형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런 여기 살짝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허리 쪽에. 야, 이런 게 이제 센스인 거죠. 통째로 내줄 수도 있는데 뭐 힙도 나와 있고 사실 이렇게 딱 차렷 완전 정직한 차렷이 안 되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리볼텍은 정직한 차렷이 안 됩니다. 틀어주고 막 접어주고 해가지고 포징을 잡아야 돼요. 고관절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위치 잡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잘 되어 있는 원래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약간 힙처럼 이렇게 라인이 떨어지게 잘 만들어줬는데 이게 사실 움직이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포징을 잘 잡았을 때는 이런 쉐입이 괜찮긴 하지만 포징이 조금 애매하거나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보기 싫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중관절은 아니지만 리볼텍 관절 때문에 굉장히 좋은 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요. 상체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원래 그 베놈이나 스파이더맨은 가운데가 텅텅 비었는데 얘는 가운데의 축으로 위 아래로 결합이 돼가지고 몸의 균형을 잡습니다. 코어 부위가 그렇게 막 약하거나 그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이런 수트의 느낌들, 이런 색감들, 색조합들 굉장히 좋습니다. 특별히 이 조인트도 색칠을 좀 해줬네요. 이거 도색을 좀 해줬어요. 딱 기본이 이게 흰색이라서 위 상체는 그렇게 티가 나게 이상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손목도 잘 꺾이고요. 발은 뭐 거의 6인치 액션 피규어들은 이 완구가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이런 가동성은 확실히 이제 보장을 시켜주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발이 너무 헐렁거리게 되면은 자립할 때 좀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좋아요. 이런 포즈 잡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포즈를 잡으려면은 리볼텍은 숙달돼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정도?
네, 마스크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뜬 눈, 작게 뜬 눈, 그리고 그앤의 얼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앤의 얼굴이 되게 잘 나왔어요. 여자여자하게. 지금 뭐 개봉한 그 애니메이션과는 좀 다른 얼굴이죠. 자, 어떤 헤드를 먼저 씌워볼까요? 어떤 마스크를 바꿔볼까요? 자, 일단 이렇게 눈 작은 거는 좀 빼고 다른 것부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갈아 끼고 이런 포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역시 자연스럽군요. 이거 조금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역시 한번 포즈를 잘 잡아놓으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리볼텍이에요. 네, 가동성은 일단 좋고요. 조형이 좋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서 기본적인 포즈를 해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스파이더 구맨 이런 포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거미줄을 휘두르면서 언마스크로 달려가는 모습. 뭐 이런 모습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역시 리볼텍이라 포징하는데 역시 시간이 계속 걸려요. 부상도 좀 해야 되고 이 관절 각도도 좀 맞춰야 되고. 하지만 이렇게 일단 잡아놓으면 굉장히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강추를 드리는 바입니다. 요게 얼굴이 있잖아요. 얼굴이 좀 어색해요.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여자여자하고 좋은데 이 옆으로 보면은 이게 너무 2차원적이라서 평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할 때 각도로 굉장히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요런 라인들 있죠. 이 허벅지 라인, 힙 라인, 그 다음에 여기 장단지에서 종아리 떨어지는 라인, 요런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잡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 거미 모양 같지 않은 거미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파이더 웹, 이게 굉장히 역동적인 느낌을 주게 돼서 한층 더 이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전화를 받고 있는 스파이더 구웬을 한번 포징해봤습니다. 네, 전화를 받고 있어요. 전화가 오는 장면들은 영화에서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은 늘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는 모습이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요, 전화가 누구한테 오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Dad, 아빠한테 전화가 오고 있죠. 아직 그 티네이저라는 게 설정이기 때문에 집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죠. 스파이더 구웬이 전화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런 포징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와, 정말 대박이네요. 제가 잡으면서도 또 한번 감복하게 되는데, 야, 그냥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리볼텍 박수 박수. 와, 인정, 완전 인정입니다. 아,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세요. 발꿈치를 들고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자립이 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말이 안 되면 안 건 아닌데 아무튼 와, 이런 포징이 되네. 대박이다 진짜. 지금 스탠드를 안 썼잖아요. 야, 여러분 진짜 강추입니다. 정말 포징 잡는 거 좋아하시고 연구하고 막 이렇게 손으로 자꾸 만지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리볼텍 사세요. 이거 진짜 강추입니다. 물론 약간의 그 뽑기 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다른 제품보다 조금 리볼텍이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또 그 스파이더맨 시리즈 때도 또 뽑기 운이 좀 거시기 해가지고, 그죠? 아시죠? 스파이더 교회는 뭐 다행히 제가 뽑기 운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런 포징을 잡을 수 있다는 거. 하, 대박입니다. 네, 스파이더 구웬 팔짱 낀 모습입니다. 이번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를 보면 스파이더 구웬이 정말 너무 잘 나왔죠. 귀엽게 예쁘게 잘 나와서 굉장히 인기가 아주 요즘에 폭발입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가서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물론 뭐 애니메이션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상관없긴 하지만 아무튼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그 구웬의 많은 포징 중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팔짱 낀 모습입니다. 물론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 나오는 구웬이랑은 얼굴이 달라요. 하지만 이 코스튬 자체 는 정말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뭐 색감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정이 많이 가는 리볼텍 제품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한번 팔짱 낀 모습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파이더 그웬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랜만에 어메이징 야마구치 제품, 리볼텍 제품을 한번 리뷰해봤고요. 지금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서 나오는 그웬이 너무나 귀엽고 예뻐가지고 한번 준비해봤는데, 물론 또 이 리볼텍 제품에 들어있는 그웬의 얼굴은 애니메이션의 얼굴이랑 완전 다릅니다. 이 제품이 훨씬 먼저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 코스튬은 똑같기 때문에 너무나 그 싱크로율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고요. 혹시라도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나는 포징을 잘 못하는데, 나는 이게 좀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데 하신 분들은 마블 레전드에서 나온 스파이더 구웬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구를 해야 되긴 하는데 뭐 그리고 또 단점이 두 가지 정도 있다면은, 마블 레전드는 지금 이 리볼텍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그 남성스럽습니다. 리볼텍 제품은 굉장히 여성여성한데 뭔가 모르게 그 레전드 제품이 좀 남성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구웬의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별로
못생겼어요. 마블 레전드 제품이 좀 못생겼어요. 리볼텍 제품이 훨씬 더 예쁩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도 뭘 하라고 이렇게 딱 여러분께 강추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자신이 원하고 자신의 형편에 맞게끔 여러분들도 취미생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조금 여유가 있고 포징을 하는 거에 굉장히 내가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리볼텍 제품을 사는 게 좋고요. 아, 나 포징 잘 못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 구색을 좀 갖추면 될 것 같아 하신 분들은 마블 레전드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스파이더 그웬,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를 기념해서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 뒤로도 또 스파이더맨 한번 때샷이라던가 뭐 이렇게 설정샷이라던가 이런 거 몇 개 좀 찍어보려고 한번 계획 중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공유까지 해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즐거운 취미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